가까이로 숨어가지고 여기다 이러고 있으면 여기 지렁이가 많네. 이러고 있으면 지렁이가 공격 당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지렁이는 나를 공격 못하고 저 멀리서 던지는 건 나를 맞추는 것 같은데. 그러네 체력 다네 개이득이네. 여기네. 이거 봐 체력 다 있잖아. 아싸. 죽여! 아이 미친. 쟤를 어떻게 잡겠어. 쟤 못 잡아. 몇 번만 이게 반복해주면 잡을 것 같은데. 그렇지 맞았다. 오케이 맞았다. 더 쏴줘 더. 못 또. 가만히 있어도 맞아? 가만히 있어도 맞아? 얘한테 내가 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야겠네. 잠깐만. 온다. 맞았다. 얘 피 없다. 한 번만 더 던져. 그렇지! 오케이! 벼락말뚝 불사자의 뼈조각 좋아서 불사자의 뼈조각을 얻었네요. 게이들 스카이프가 잠깐 걸려 죽었구요. 저기 그리고 저 있는 아이템 챙겨가자. 벽 깨고 아이템 먹었어 아까. 이거 챙기고. 무서워. 그 다음에 지나가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시다. 자 이제 보스전을 하러 간대. 벌써 보스전을 해? 보스전.. 아이 참 미친다. 잠깐만. 아이. 아 저 진짜 거슬리네 저거. 가만있어봐. 좀 설명 좀 읽어봐야겠다. 보스전 앞에 가기 전에 거대 늪에 쿠룰루스를 소환해서 가도록 하자는데요. 쿠룰루스와 함께 보스를 잡을 시 코르닉스 셋을 얻을 수 있대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뭐야 소환을 할 만한 그 능력이 안 됐대요. 안 될 거야. 잿불을 키면 사인이 두 개 나온다고요? 좀 오른쪽에 화톡불이 있다고요? 한번 써봐. 내가 사실 소환 같은 걸 안 해봤거든 한 번도. 왜냐면 나 그런 거 싫어해. 난 오로지 독고다이야. 근데 뭘 아이템을 더 얻을 수 있다면 할만해. 소환을 한번 해봅시다. 소환 이건가? 청교, 수호자 이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판란의 파수꾼, 청의 수호자, 청교. 소환 못하는 거 아니니 지금? 소환 못할걸요? 그치 보스 소울은 다 했는데 소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요? 잔불 먹으라고 지금? 잔불 먹어야 돼? 소환하려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없는데? 그냥 들어가면 막 갑자기 합류해주나? 왠지 저기 가운데서 뭔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소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쪽 위에 언덕 올라가면 길이 있다고요? 아 여기 아 저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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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여기도 있는지 몰랐어. 아 이건 백호 맞겠다 야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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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공략에 여기 왜 화토뿔이 있다고 상상이 안 나왔을까. 여기서 에스트 충전하고 가도 괜찮겠네. 소환 어떻게 해? 여기 뭐냐? 오우 저 뭐야? 아! 잠깐만 여기 아까 왔던 덴가? 아 있어봐 얘 한번 잡아버려 그냥. 얼마 안 세네. 그냥 데미지를 그냥 받고 가면 잡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딜교하면 잡겠는데 이거. 약해 빠졌네 이거. 잠불 나이스. 저기 뭐야? 뭐냐 저거는? 뭐 화염이 있네? 여기는 지금 오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 핫토플 옆은 조릭 보스룸 앞 계단은 계단 밑은. 그니까 그 소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그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소환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소환을 안 해봐가지고요. 소환할 수 있는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환 사이는 땅바닥이 있다고요. 그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그 육하 원칙으로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땅바닥이 이게 전부 다 땅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려달라는 얘기였어요. 사인을 만지라고요? 이거 말하는 건가요? 오케이 쿠쿨루스 되게 간단한 거였네. 미안해 내가 한 번도 소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 내가 오케이 그러면 얘랑 같이 가면 되겠네. 어! 야 야 빨리 와. 야 이 미친 체력 단단제. 자 여기 이제 누구냐 얘가 누구요. 데몬의 노왕이 등장한대. 여기 노왕이야 얘. 얘인가 보다. 같이 왔냐? 쿠클루스를 앞잡이로 써. 자, 데몬의 노아 2페이지도 있대. 아 미친 정방으로 맞았다. 어 개아픈데? 왜이래? 근데 쿠클루스 죽을 것 같다. 별로 도움이 안 돼. 어, 쟤 힐 먹네. 뭐야 이거 화면 뭐야?
가 있으면 확실히 편하네. 화염을 내뿜을 때 무조건 가드해야 되고. 어, 끝나겠는데 그냥? 쉬운데? 어, 미친. 어, 야, 제대로 한 대 맞았다. 괜찮아, 엔스트 빨로 그냥 이기면 돼. 오케이. 1페이지 끝인가? 뭐야? 뭐야, 이게 끝이야? 어? 나 걔 소심하게 잡았는데? 나 1페이지, 2페이지 더 있을지 알고 일부러 난 걔 뭐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칼질한 대지만 날렸는데? 아, 문마조니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뭐야? 아니 뭐야? 아, 이게 시시해 사람이.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되네 내가. 개시시하네. 갑시다. 별거 없네요. 진짜 이게 끝이야? 이거밖에 없어? 이게 최선이야? 이때까지 2페이지 보스들을 내가 너무 많이 상대했나? 번거리전 유효. 응? 잠깐만. 여기 왔던데야, 그치? 여기 왔던데야, 왔던데. 아, 여기 입구가 여기밖에 없네. 다른 데 입구 없어. 다른 데 입구 없어. 저기야, 나가는 길이야. 한번 돌아봐. 오케이, 맞네. 저기에 입구네. 아, 여기 공략에서도 얘가 너무 약하니까 화토불의 위치를 얘 잡은 다음에 알려주시네. 아, 그런 거네. 공략에서도 얘를 잡은 다음에 화토불 위치를 알려줘. 오케이, 석궁 멈추러 가죠. 너무 쉽잖아. 자, 채우고 본격적으로 이제 데몬 유적 안으로 들어간다네요. 안으로 가면 토끼 데몬이 있다네요. 어, 다시 또 나오겠지 걔가? 왼쪽에 나왔었거든 아까? 저긴데. 우와, 잠깐만. 야, 이 화염 맞으면 지리기 다는구나, 체력이. 아까 내가 쉽게 잡은 거였네. 오케이. 화염도 아웃 시킬 수 있네. 자, 제거했고. 그 다음은 잡고 아래쪽으로 가지 말고 일단은 안쪽으로 더 들어가라네요. 오케이. 계속 직진이네, 계속 직진. 어우, 야, 잠깐만. 아파. 가스 개 오염됐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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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잠깐만, 이게 동네성 이걸 껴야 될 것 같다. 아, 여기서 와꾸티형 방송 시청 시간에 물어보는 거야? 얘기 이 사람아.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 모르겠어. 우리 국장님은 글쎄요, 조금 방송 시간이 랜덤이어서 거의 다 랜덤이에요. 근데 저희 클럽원들은 자 여기서도 내려가는 길이 나오는데 계속 직진하라네요. 안쪽으로 쭉 가래요.
계속 안쪽으로 가라네요. 계속 안쪽으로. 저 뭐야, 여기 살아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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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가. 와, 개 깜놀. 아니야, 잠깐만, 야! 야이씨. 아니. 야, 너 가만히 있어봐. 야, 넌 뒤졌어, 야. 넌 뒤졌어, 그냥, 야. 일로 와봐, 이 자식이고. 아주 그냥, 어? 사람이 그냥 우습지. 어, 나 깜짝 놀래라. 자식들 아주 그냥 참교육을 시켜버려야 돼 그냥. 오! 야, 안 된다. 야, 안 된다. 안 된다. 미친. 이래서 공략을 봐야 된다. 이래서 공략을 봐야 돼. 아이, 미친. 아이, 미친. 뭐야, 너는. 어, 이제 봐. 간단하게 게임합시다, 간단하게. 예. 아, 미친. 이걸 지금 봤네. 오케이. 안쪽으로 갑시다. 안쪽으로 가면 아이템이 있고 슬라임 함정이 있는데요. 함부로 먹으면 함정이 나으니 조심해 줍시다. 아, 미친. 이걸 이제 읽었네, 공략을. 아. 아이, 미친. 다음에 어허. 좌측을 돌아보면 에스트 파편이 있대요. 점프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점프를 실패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한다는데, 이분이 공략을 쓰시는데. 야, 이거 뭐야? 점프를 실 잠깐만. 점프가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이게 아닌데. 지금 이래선 안 되는데. 이래선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에스트 파편을 먹었어야 됐는데. 일단은 뭐 여기 있는 애들 뭐 다 정리하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 뭐. 별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있네, 있어. 딱 보니까 여기 올라가면 길이야. 뭔 소리야? 어? 저 여기 어디야? 엄마. 뭐 화톱불이 있는 덴데? 야, 잠깐만. 야, 길이 어떻게 된 거지? 가만있어 봐. 길 잃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얘는 뭐 생긴 게 무슨 언더테일의 토리엘처럼 생겼네. 뭐야, 이거 죽은 거냐? 에스트 파편 먹어야 되는데. 돌겄네. 야, 잠깐만, 길이 없어. 아까 도대체 거기는 어디로 가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여기가 길인 것 같다. 야, 너 그냥 아웃해. 이 자식이 이거 아주 그냥 이거 질교를 이유가 없어. 뭐야, 더 있어?
얘네들은 그냥 빠르게 죽여버리는 게 제일 낫네. 오케이. 이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또 함정이잖아. 함정이 여기 왜 있지? 어? 느낌이 불길해. 아! 외쳇! 미치. 야. 아, 나 진짜 이 자식들 이거. 안 될 놈들이네, 안 될 놈들이야. 불사자의 뼈 조각 하나 얻은 거는 정말 좋긴 하네요. 자, 일로 갑시다. 발밑 있다. 뭔가 지금 개 아, 잠깐만. 에스트 파편이 있었던 길로 갈 수 있대. 아까 거기로 다시 가야겠다. 가만 있어봐. 왔던 대로 다시 갈게요. 응? 비밀의 방점 생겼. 뭐야? 여기가 비밀의 방이네. 아. 아, 잠깐만. 아,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길이고, 일로 가면은 에스트 파편이 있는 대로 갈 수 있대. 여기로 가면은. 잠깐만, 내가 근데 여기쯤에서 잠깐만 떨어진 거 아니야? 일로 가면 에스트 파편이 있었던 대로 갈 수 있대요. 다 싹을 죽여버려가지고 편하네, 게임이. 역시 인생은, 인생은 정리야. 핫도그 있는 데인데? 여기서 잠깐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못 보셨죠? 아, 아니야. 아, 아우, 저것도 보셨네. 저것도. 아우. 아, 못 보셨네. 잠깐만요. 다시 거기로 어떻게 가는 거야? 다시 도대체 아까 거기로 어떻게 가는 거야? 쉣! 어우 쉣! 어우 쉣! 개 같은 것들! 구슬소를 얻었다. 아, 미친 체력 다른 거 오진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 한번 쉬어야겠다. 자, 길이 지금 너무 헷갈려서. 잠깐만, 집에 좀 들렸다 올게요.
노왕의 전신. 집에 좀 들렸다 올게요. 지금 불사자의 뼈조각 두 개나 얻었기 때문에 개이득이에요. 오케이, 에스트병 하나 더 추가. 오케이, 아, 개이득. 궁극의 화톡불 이제 없죠. 좋아서 6만원인데 어떻게 레벨업 한번 하고 갈 수 있나? 63,000원은 어림도 없어. 노왕의 전실로 갑니다. 자, 일단은 일로 내려갑니다. 일로 내려가서 아까 그 비밀의 방, 거기 비밀의 길 루트. 잠깐만, 여기 아닌데. 길을 잃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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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개미 찍었네. 아, 개미 찍었어. 개미 찍었어. 자, 여기서 보니까 잠깐만, 이게 비밀의 방이네. 이게 오케이 됐어. 자, 여기서 비밀의 방 열어주고요. 아 형, 아 형 진짜, 아 나 지금 이제 갈려 그러잖아 형. 아 이거 할 때 무조건 갈겨버려야 돼, 불 모을 때. 죽어. 자, 일로 가면요. 아, 이쪽? 잠깐만. 얘네들 뭔데 이렇게 세? 아, 이거 조심 조심. 아, 아 미친. 아 미친. 이거 그냥 달려버리면 어떻게 되려나.